자, A25번. A를 만족시키는 다음 fx를 이거 나온 나머지 rx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 fx가 x-1의 제곱에다가 qx가 되는 거고, 그리고 ax 플러스 b 이렇게. 자,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1차인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야? a랑 b는 실수죠. 됐지? 다 갔나? 0 되려면 n 몇이게? 0 되려면 n 몇이게? 0이야? b 몇이게? 0이야. 맞지? 왜냐면 얘가 제곱이다 보니까 0 이상이야. 너 제곱이다 보니까 0 이상이야. 너가 0이 되려면 너가 0이 되고 너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따라서 자, 여기다가 별표 치고 봐봐. 절대값이지.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야. 루트지. 루트니까 0 이상이야. 둘 다 0 이상이야. 0 이상 두 개 더했어. 0이 되려면 어쩔 수 없네. 너가 0이어야 돼. 너가 0이어야 돼. 어쩔 수 없다. 따라서 f' 1은 5가 되는 거고 f1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끝. 대입하면은 a랑 b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25번 풀었습니다. 태민이 맞냐? 태민? 왜? 할 수 있겠어? 네. 태민이 지우 할 수 있니? 민영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25번 넘어갑니다. 다음 거 4단원의 11번.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읽어봤지? 그 P가 있잖아. P가 여기 AB 있지? A랑 B 사이에 P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P가 여기 한쪽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BC 그리고 여기에 Q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 한쪽에. 그래서 A 이 사각형 PAQC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별로 어렵지 않고. 자, 이 정도 직관이 있어야 돼. 봐봐. 예, A랑 B 이은 거랑 B랑 C 이은 거는 일직선이야. 왜냐면 기울기 구해보면 돼. 이거 기울기 구하면 2야. 그리고 이것도 기울기 구하면 2야. 따라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존재해. 그리고 자,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어.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각 접선의 활용 어떻게? 이 P가 너랑 미분계수가 같은 그 점. 이면은 위의 삼각형이 최대가 돼. 맞지? 이때가 되면 위의 삼각형이 최대가 돼. 위의 삼각형이 최대가 돼. 그리고 마찬가지 아래 봐봐. 여기도 얘랑 비율계가 똑같아. 그 점. 그 점을 이으면 맞지? 아래의 삼각형도 넓이가 최대가 돼. 그러면 위의 삼각형 최대, 아래 삼각형 최대. 아, 삼각형 넓이 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끝났네. 이 평균 변형이랑 이거 미분계수랑 같은 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평균 변형 봐. 이거 기울기가 2지. 기울기가 2입니다. 자, 접선 문제니까 t라고 잡아주고.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t에서의 미분계수는 삼지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4가 되는 것 같아. 너가 2가 되는거지. 너가 2가 되는거지.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는 0이 되는거고, 2차 방정식이지. 왜 2개가 나왔지? 2개니까 맞지? 이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은 2개야. 여기랑 여기. 그럼 멋있게 맞지? 가정하자고 이렇게 t1이랑 t2 그리고 너 모함수의 방정식의 두 분이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x좌표 곱이라 그랬으니까 t1 곱하기 t2는 3분의 1 해서 끝날 것 같아. 야, 누구 좀 해줘? 시연이 할 수 있겠어? 지우 할 수 있니? 응. 우연이 할 수 있겠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 갑니다. 2번. 야!
뒤질래? 야, 뒤질래? 시원아, 지금 그게 마상 뜨자는 거야, 뭐야, 지금? 양식, 우연아. 몇 번째야? 쟤 처음 봐? 아니지? 야, 양심에 털났다, 진짜. 이걸 이제 몇 번 해야, 진짜. 알았어,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와, 진짜 토하겠다, 진짜. 야, 토하겠다. 이거 나오면 대입하라 그랬다. 대입합시다. 아, 그 전에. 자, 이 정도 알지? 자, 다시 가봐. A제곱 플러스 2A가 만약에 4야. B제곱 플러스 2B가 4야. 막 이런 거 나왔어. 자, 그럼 내가 이런 거 봤으면은 무조건 방정식 이거 쓸 수 있었나 그랬지? 자, X제곱 플러스 2X는 4라는 방정식의 주등이 AB입니다. 기본. 괜찮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됐어. 그럼 내가 이거 봤으면 무조건 대입하라 그랬어. 맞지? I가 1인 경우, 2인 경우 둘 다 성립합니다. 그거 넣고 해야지 계산.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I다가 1을 넣었어.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F1X 플러스 KX가 되는 거고 얘는 F1X 플러스 EKX가 되는 거지. 해터니가 무슨 꼴이냐면 얘가 음꼴이 맞지?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맞지? 음골이 이렇게 수렴하는 걸 맞지? 음골이 수렴하면 이렇게 음골이 너래 수렴하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로피탈의 정의를 쓰는 해라. 그래서 인수분의 약분이 일단 안 돼, 맞지? 그래서 뭐 할까 오늘? 오늘 뭐 할까? 로피탈 쓸까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 쓸까? 선택을 해야겠다. 지우야, 선택해라. 미분계수의 정의 쓸까 아니면 로피탈 쓸래? 미분계수 정의. 자, 사설형풀이로 갑시다. 그치? 자, 사설형풀이로 갑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거였지. 다시 한번.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x가 이제 a로 갈 때 평균변화요. x fx f. 자, 이게 미분계수였어. 맞지? 이게 미분계수였습니다. 따라서 이거 만들어주는 싸움이야. 이거 만들어주는 싸움. 이거 만들어주는 싸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거 미분계수를 쓸 거면 아, 충분히. 충분히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 너 f'0, 너 k, 너 f'0, 너 ek.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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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의 기본 성질 리미트를 각각 씌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각각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f1'0은 자, 이렇게 f1'0 더하기 ek가 되는 거고 너 F1 프라임 0 플러스 K가 되고 그냥 지금까지. 다음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I에다가 2를 넣고 써. I에다가 2를 넣고 하면은 똑같이 얘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또 쓰면 돼. 자, F2 프라임 0 똑같다 그냥. 그래서 그럼 이렇게 계산하세요. F2 프라임 0 플러스 K는 F2 프라임 0 플러스 2K가 된다. 했을 때 자, 이게 핵심이었지 마지막. 자, 너를 봤습니다. 너를 봤습니다. 아,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 떠올라야 된다. 뭔 소리야? 봐봐. 똑같잖아, 똑같잖아. 여기 F1'0인 거고, 여기 F2'0인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X는 X 플러스 K, 그리고 X 플러스 2K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F1'0과 F2'0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 해서 다 넘겨.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kx가 되는 거고 넘기니까 k-1x 마이너스 2k는 0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끝났다.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지. 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율 뒤에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비율 뒤에 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f1'0 곱하기 f2'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따라서 두 근의 곱을 써야 되겠지? 저 쓰고 싶으니까 씁니다. f1'0 곱하기 f2'0은 1분의 마이너스 2k 되는 거고 너가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2분의 오늘 한 20억 진짜. 우리가 다음에 또 물어봐야 이거 시현이도 다음에 또 물어봐야 돼. 지우도 할 수 있겠어 이제? 고민이 가능하냐?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 13번 시현이 민경이 어 지구 자, 얘 위에 서른아홉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주세요. 자, 일단 이거 좀 어렵거든, 이것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단 대충 그려보면 그려보자. 4차함수지. 4차함수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그린다는 거 알지? 대충 이런 느낌. 4차함수. 되는 거고 어, 얘랑 서른아홉 두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됐습니까? A 지루 아저씨 GX를 구하는 싸움이 이제 GX를 구하는 싸움이네.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게 있잖아. 아 이렇게 T 놓고 S 놓고 풀면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 근데 이게 가정하고 풀면은 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아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진짜. 어, 여러분 말했어. 이게 별표 치고 한번 3, 4차 식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알려주자고. 3, 4차 식 작성할 때는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래요? 직선 찾기라고. 직선을 찾는 거야. 직선. 그랬더니만 어때? 괜찮아? 여기 어, 직선이 있어. G라는 직선이 있어. 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냐면 자, 연립한다? 연립하면 되겠네. 자, FX랑 G를 연립하는 거. 그럼 넌 어떻게 되냐면 어, 너를 중근으로 받고 너를 중근으로 받아. 그래서 어, 이렇게 X-T의 제곱 그리고 X-S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 최고차항의 계산 방이 1이야. 이 F가 저렇게 생겼거든? 자, 어, 4차 최고차항의 계산가 1인 거니까 이게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아니, 그 다음 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어, 그냥 한 명씩 풀어도 대신 다시 말해서 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정도로 하고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아, fx 봐봐. 아, fx가 저거였지? 저거? 저건 거니까 x 4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이야 아, 그리고 플러스 6x 되는 거고 너 플러스 1 됐고 이 g지 이 g가 궁금한 거다. 이 g를 내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mx 플러스 n 이라고 잡으면 너는 이제 mx 플러스 n을 빼는 거지. mx 플러스 n 빼는 거지. 따라서 좀 멋있게 멋있게 쓰면은 자 6 마이너스 m x가 되는 거고 어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할 수 있어. 얘가 어 그럼 얘를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어, 좀 빡세지만 네, 열심히 꾸역꾸역 한번 해보자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전개해 x제곱 마이너스 어 없지 뭐 x 마이너스 어, etx 어, 플러스 t 제곱 되는 거고 또 x 제곱 마이너스 어, esx 플러스 s 제곱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풀었던 그 항등식을 풀던 대로 열심히 풀면 돼. 자 풀겠습니다. 그럼 봐봐. 일단 무식하게 다 전개하지 말고 깔끔하게 자 어차피 여기서 이제 4차가 있지. 여기서 4차랑 여기서 4차가 똑같아야 되고 3차랑 3차가 똑같아야 돼. 근데 어차피 4차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면 자 3차끼 비교하고 2차 비교하고 1차 비교하고 0차 비교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풀던 것 같아. 3차를 먼저 계산하면은 여기가 이 식에서는 3차가 0이야 이거. 3차가 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전개 쓸 때 3차를 찾으면 돼. 그럼 얘랑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s가 한번 나오고 또 얘랑 이렇게 분배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t가 나오고 아, 식한계가 나왔어. S가 마이너스 T랑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렸어. 그렇구나. 그러면 시중 F 다시 쓸 것 같구만. 다시 쓰자. 어? S가 많이 쓰라고 그랬지. 여기 대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 S가 많이 쓰라고 했으니까 어, 너가 이제 X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바뀌거든. 그러면은 자 이거 제곱으로 묶으면은 아, X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합차공식 제곱을 묶은 거야. 합차공식 그럼 너가 이제 x 내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x 제곱 되고 플러스 t 내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자, 너가 이제 뭐냐? 너가 뭐였냐면 얘랑 똑같아야 돼. 자, x 4제곱 어? 마이너스 2t 제곱 x 제곱 어, 플러스 t 4제곱 돼. 됐지? 그래서 또 비교 열심히 할게. 자, 2차 봐봐. 2차 2차가 여기서 2차가 뭐였냐?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여기서 2차가 뭐냐면 이거였어.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이랑 같은 거야. 어, 그래서 t가 나와. 맞아? t 제곱이 자, 2분의 3 나오는 거니까 t는 어, 뿔마 어, 루트 자, 2분의 3이 나온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1차가 이제 뭐냐면 6마이너스 m이거든? 그러니까 6마이너스 m이야. 어, 자, 그리고 여기 1차가 없어. 1차 없으니까 0 되지. 따라서 m은 6이라고 알았어. 따라서 너가 6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비율비가 6인 분도 있겠지. 둘 중에 한 분도 있겠지. 자, 됐고, 그걸 더 왔어,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여기 상수가 이제 1-n 되는 거고, 1-n 되는 거고, t 제곱이랑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t 제곱이 2분의 3이라고 했지? t 4제곱은 4분의 2라는 거 우리가 알아. 4분의 2야. 아, 따라서, n을 구할 수 있지? n은 아,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거.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됐고 그래가지고 정답 1번 그래서 중박스 맞지? 중박스인데 맞지? 킬러 문제야. 야, 어려운 문제는 다 암기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치? 암기한다. 오케이. 아, 이런 문제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런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런 그림이 뜨면 그런데 이런 그림이 뜨면은 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서 풀어. 많이 어려웠어, 이것도. 8번 맞아, 8번. 8번 누가 해야지? 시현이. 민경이. 우연이. 다시 8번 봅시다. 야! 이씨, 진짜 존나게 안 오네, 이거 진짜. 야! 아, 나왔다, 일단. 야, 이거 어떻게 맨날 이거 진짜. 아유. 나 외우겠다, 이제. 일단 실수 전체는 미분 가능한 수입니다. 저거 저 극한값이 5인 거고 제한은 9여그래. 당연히 이거 봤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알맥이 뺀 걸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평균 변화를 바꿀 수 있어. 맞죠? 평균 변화 바꾸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균 변화를 바꿨는데 이걸 n 플러스 2 빼기 n 마이너스 4 정도야. 그래서 너가 이제 f n 플러스 2 빼기 f n 마이너스 2 해서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발표하자. 자, 불가능성. 이렇게 생긴 거야. 너 미분계수인가? 너 미분계수인가? 미분계수 아니야? 미분계수가? 아니지? 예시냐? 예시냐? 자, 미분계수가 되려면은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정점이 있어요, 정점. 자, 근데, 내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너 무한대로 가, 맞지? 너 무한대로 가. 둘 다 무한대로 달려 가, 맞지? 미분계수가 아니야? 정점을 향해 달려가요, 미분계수. 따라서 미분계수가 아닌데, 그래서 외우라고 했지?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평균값 정리를 여기서 풀고.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지? 자, 이거였어, 평균값 정리. 자, 이래가 평소에 있어. 평소에 있어. 자, 여기 뭐가 있냐면, n-2,fn-2. 여기 뭐 있어? n+2,fn+2가 있어. 자, 평균값 정리는 이거였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그 사이에 반드시 있습니다. 되지? 다시 하지. 뭐라고? 봐봐.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미분계수를 가지는 점이 n-2랑 n+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평균값 정리였어. 괜찮겠지?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얘겠지, 얘겠지. 야, 얘랑 똑같거든.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으니까, 얘 대신에 얘로 계산해도 괜찮겠지? 똑같아. 그러니까 얘 대신 얘로 하자. 따라서, 간다. 자, 너를 계산해보면, 4 앞으로 빼고, 너 대신 이걸 쓴다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자, f'c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 여기는 같은 의미를 가진 거는 아무거나 선택.
봐봐. 애니 무한대로 가지. 너 무한대로 갈까? 무한대로 가. 너 무한대로 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너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너 씨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써도 똑같은 의미야. 이렇게 바꾸니까 보이지? 너가 저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5라고 했어. 5. 너가 5. 따라서 4 곱하기 5니까 20.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암기하라고 했어. 암기 해체가 암기해야 돼? 갑자기 손이 휴가 중에 왜 나와요? 라고 하지 말고 암기해야 돼. 해서 18번부터 암기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11번 일단 킵해놓고 가겠지? 나머지 문제를 다 끝낼 거니까 다시 질문 받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거 바로 알아야 돼. 자, 각자 자기 질문 하고 준비해라. 나한테 먼저 하라고? 민경아, 14번. 14번 몇 단어? 4단어 14번 겁니다. 자, 4단어 14번 겁니다. 자, 저 그래프가 30단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자, 근의 개수지? 자, 근의 개수입니다. 근의 개수의 기분하거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리면은, 요, 이거지? 자, 이쪽이 커다란 써 기하분수입니다. 기하분수. 원점 대칭이 나오죠. 원점 대칭. 따라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원점 대칭이니까. 자, 이게 바로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얘 알아? 얘는 뭐냐면, 자, a, 0을 꼭지점으로 하든, 맞지? a, 0을 꼭지점으로 하든 v자로. 맞지? x축, a, 0을 꼭지점으로 하든 v자로. 그래서 저거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때를 만족하는 이 a 값이라고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고. 명심해. 접하는 게 기준이야, 그치? 접하는 게 기준이라고 했어. 그래서 명심해. 얘랑 얘가 만나? 접하는 걸 기준으로 사고를 해라. 라고 하면 찰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한 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두 개. 맞아.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두 점이 만나는 거고.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자, 얘 움직여봐. 두 군데서 만나는 거 찾아봐. 찾으면 두 개. 가지가 있다. 자, 주황색만 구할게. 자, 주황색 때문에 이거 a, 0 한번 구해보자. 접선이네? 아, 접선인 거니까 당연히 접점을 먼저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자, 오른쪽에 있는 게 y는 x 2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공통접선 풀면 되겠죠? 공통에서 풀면 됩니다. 여기가 함수값이 같다. t를 넣은 함수값이 같다. 따라서 t-a는 여기에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해서 하나 나왔고, 여기에서 미분 계수가 같다. 자, 이거 미분하면 1인 거니까 2는 저 미분하면 18t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 하면 t가 나올 것이다. t 나오면 a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노란색도 똑같이 하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봐. 그럼 14번이 그러면은 지워였나? 지워 할 수 있겠냐?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계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완전 다시 계산 되고. 다음 우연이 4단은? 4단은 15번. 자, 4단은 15번 갑니다. 어렵습니다. 4단은 15번. 지금 대충 찍지 말고. 어렵다, 이런 거. 여기 이제 킬러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저 기울기가 N인 주 접선을, 접선을 두 개 그을 때 여기까지 읽을게.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이런 느낌이지. 합참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N인 주 접선? 해서, 그치는 거지. 이렇게 길게 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접점을 PQ로 한다고 했으니까 가정하자. 자, 이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T 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자 2t를 가정하고 자 여기는 q라고 가정하고 s 컴마 s 세제곱 마이너스 3s제곱 플러스 2s라고 일단 가정하고 봅시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울기가 m이라고 했거든? 기울기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기울기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거지? 따라서 미분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괜찮겠냐? 자 이렇게 쓰자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너가 m이 되는 둥근이 t랑 s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 저번에 기출 문제에서 한번 풀었잖아. 똑같은 거 이렇게 쓰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자, 근각 있는 거 쓰고 싶지? 나한테 쓸 것 같아. 자 일단 당겨 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자 t 플러스 s가 2입니다. 그리고 자, ts가 이제 자, 3분의 2 마이너스 그래서 근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t 플러스 s가 2지? 해가지고 비율은 전혀 없지 않지. 되겠지? 자 이제 니은 갑니다. 니은 니은은 m값의 범위라고 했지? 자 m값의 범위 자 m값의 범위야. m값이 여기 있네? 얘가 m값이야. 그렇죠? 얘가 m값입니다. 되겠지? m값의 범위 이 차함수네? 아 이 차함수구나. 이 차함수 범위래네?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m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자 이거 1, 되겠지?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m값은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지옥을 간다. 그렇죠? 주시면 되지. m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네, 이게 좀 어렵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자 해보자. 이게 왜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인 거냐. 지금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접점을 PQ? 접선을 두 개 그릴 때. 두 개 그릴 때. 기울기가 M인 점을 두 개 그릴 때. 접점이 다르죠. 자, 이 주황색 때문에 지금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갔는데. 야, 혹시 외울까? 봐봐. 알지? 알지? 봐봐. 니은 계속, 니은 계속. 자, 3차원수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봐봐. 야, 무조건 그려보면은 도함수 이등이죠. 도함수 이등에서. 이 정도 기억나지? 도함수. 이게 도함수. 자, 이거를 F라고 할 때 저거 F라고 하고. 자, 이거 F8이라고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봐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점점 커져. 그치? 접선의 기울기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점점 커지다가, 여기, 여기. 대칭점 있지, 대칭점. 이 대칭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 제일 작고, 자,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다시 봐봐. 얘가 접선의 기울기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봐봐.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지. 얘 함수값.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 맞지? 여기서 얘가 제일 작아. 작고 다시 올라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올라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여기 대칭점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맞지? 근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계속 읽어봐. 기울기가 n인 접선을 두 개 그을 때 기울기가 n인 접선을 두 개 그을 때 딱 그랬거든. 근데 얘기해봐. 이 기울기는 맞지? 이 접선의 기울기는 두 개 그을 수가 없어. 대칭점에서만 너가 기울기 다시 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너 기울기 마이너스 1. 섞게 섞게. 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근데 너는 두 개 그을 수 없어. 여기서 유의. 여기서 유의. 제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 M인 접선을 두 개 긋든다 그랬는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두 개 그을 수가 없다. 아,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두 개의 글을 써.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의 글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인 건 제외. 그래서 마이너스를 부탁한다. 좀 더 어려워 보지?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건 좀 복잡해. 맞지? 다시 하지. 어? 여기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데 걔는 유일하다. 두 개의 글을 썼다. 3차함수에서 한 개밖에 못 끊는다. 그놈. 근데 저기서 N인 접선을 두 개 그을 때 라고 했으니까 아, 이 길 M은 마이너스 1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인 건 두 개를 그을 수 없으니까. 그치?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두 개 그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없다. 뭐 이유를 적었네. 자, 마지막 갈게.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이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선분 PQ의 길이가 같대. 한번 가정해봐. 생각해봐. PQ 있지? 이렇게. 자, PQ. 자, 어. 야, 이 접선 사이의 거리와, 아니, 이거 PQ 사이의 거리와 이 접선 사이의 거리. 우리 알지?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이 원칙이야. 맞지? 수선의 발이 원칙이야. 어. 야,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같아질 수 있을 것 없을까? 해봐, 직관을 가려봐.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같아질 수 있을까? 언제 같아질까? 같아지는 언제 같아질까? 가려봐. 언제 같아질까? 말기는 이해한 거야? 두 접선 사이의 거리, 노란색이지, 노란색? 노란색이랑 PQ의 길이가 같아질 수 있나? 같아질 수 있다면 언제 주황색과 노란색이 같아지나? 말해봐! 지우야 말해봐! 언제 같아져? 민경아 말해봐 언제 같아져? 아 뭐 지우야 언제 같아져? 아 뭐 이게 뭐야? 뭐라고?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 아, 접선의 길이가 0일 때? 에이, 이건 아니다. 야, 이런 얘기면, 이런 얘기면, 그렇지? 이거 기울기가 이게 되는 거야? 두 접선의 길이가? 그럼 얘랑 얘랑 갖다 놨어, 쟤. 맞아, 잠깐. 마이너스. 뭐가? 퍼펙트. 야, 지호, 직관 좋은데? 야, 봐봐. 여기가 직각인 거야. 직각. 여기가 직각입니다. 어때? 야, 이게 직각이면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괜찮겠어? 너무 어렵네? 모의고사 21번이랑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이게 직각이야, 직각이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이 생길 거 아니야. 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봐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하면은 이렇게 직각, 직각 이렇게 되죠. 괜찮아?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접선 사이의 거리 다 똑같잖아. 괜찮지? 지우가 말한 게 핵심이야. 아, 선생님 이게 직각이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지우부터 출발. 너가 직각일 수 있는가? 너가 직각일 수 있는가? 일식으로 만들면 돼. 자, 우리 수학에서 선생님, 명심해. 직교. 직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쓰면 되겠다. 그래서 출발. 봐봐. 일단, 이거 기울기를 구해봐자. 내가 이거 기울기를 구하자. 이거 기울기는, 하지. 점 있잖아, 이게. 점 있잖아. 이거 점 가지고, 평균면을 만들면 돼. 맞지? 자, 만들겠습니다. 평균면을 만들면, 자, t 빼기 s분해. t 빼기 s분해. 자, 열심히. t 세제곱 마이너스 s 세제곱. 자, 기출에서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있어. 해볼만해. 왜?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플러스 2 T-S 할만해. 그리고 자 마지막 너든 그냥 쓰면 돼. 자 이거 너 기울기 구하나? 너 기울기 이거였지? 자 F 프라임 T였지? 너를 쓰든 그건 네 차이. 근데 우리가 알아보지. 너의 기울기가 몇이었냐면 N이라는 걸 알아.
럭키 룩이 M이란 말이야. 맞지? 럭키 룩이 M이야? 럭키 룩이 M이지. 그러면은 F'T 대신에 M을 써서 마이너스 그치? 그치 그치? 어 접수 얘기를 이제 M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할까? 또 인수업자 약분 해야지. 자 약분 너 신중하게 해. 간다 생각해. 약분하면은 자 T 제곱 플러스 ST 플러스 S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에 자, T 플러스 S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너는 플러스 2 됐고 자 너가 M 곱한 게 마이너스 1인가? 기억나지? 괜찮지 않네. 자 두번 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마다 키우는 문제는 심화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풀어서 외우라고. 자 하다 보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너 또 그걸 가지고 있지? 어? T 플러스 S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ST 요거 야 T 플러스 S 여기 있지? 한 번 더 써보자. 마이너스 3 T 플러스 S 플러스 2 그래서 너가 M은 마이너스 1 여기 T 플러스 S는 2라고 했지? 너 2 넣어 여기 2 넣고 여기 2 넣어 그리고 너는 3분의 2 마이너스 M을 넣어 여기. 정리해보면 4 6 6 다 없어져. 너만은 3분의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n은 마이너스 1.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2m 넘겨 마이너스 3 넘겨 플러스 3은 이렇게 됐지. 자 봐봐 다시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봐봐 뭐 하고 싶어? 판별식 쓰고 싶어. 한 번씩 쓰니까 1 빼기 3은 0보다 작아. 어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만족하는 M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만족하는 그러한 M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 없다.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성공 PQ의 길이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M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연습해. 100점 맞아 보자 알겠지? 태민이 할 수 있겠냐? 좀 많이 어렵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봐. 네. 아, 고생했고 자 이제 10분 쉬고 자 1년 가도록 합시다.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근데 어디 갔냐 어디? 타이머 타이머 없어. 그럼 가야지. 몇 번이었지? 이게 15번이었나? 뭐야 내가 쉬운 거 아니야?
나한테 시험 준비는 진짜 많이 해요. 응. 또 말하라고 했어. 어쨌건 그 1학기 기말고사 때문에 저한테 잡고 진짜 많이 했어. 나도. 그래서 단일증이 너도 손을 만들었어. 나 아직도 듣지 않았어. 나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그날 난 정보 받고 패턴에서 저렇게 얻었다. 그래서 난 안들었어. 진짜 호통 점수가 호통은 없어. 기말고사 때문에 잘못한 건가. 근데 학교마다 수학이 기분 너무 많아서 나 그때 경원생 딸 불러서 좀 봤어. 진짜? 나 뭐 너 오해만 늘려줬냐고 혹시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뜻한테 불려봤어요. 선생님 시험이 잠깐 겨우실러 하고 좀 가봤는데 그거 뭐 오해하고 나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아냐. 너 오해말 모르겠었니? 그랬어. 아빠 샀는데? 솔직히 왜 그래?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사과를 했어. 이자수는 이자수는 금요일이었어. 나 금요일에 다쳐서 못 갔거든. 이자수는 봤는데 선생님 갑자기 보자고 했대. 그래서 너 걔도 못 봤다고. 너 또 화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앞에 엄청 쫄아서 봤거든. 너 어떻게 공부했겠다는 거야? 너 등교 등급 때 애들이 이렇게 끼게 공부하는데 이럴 때도 그랬어. 요새 뭔가 그 뉴스 우리 하나만 남았거든 수업이니까. 근데 그걸 굳이 다음주 수업치라서 왜요? 솔직히 이렇게 막 30분 남았는데 그냥 다음주에 하지? 널널하게 하지? 30분 남았는데? 어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수업해주잖아. 아니 다음주에 올해 과학실에서 뭐 저도 안 되고 솔직히 핵연구에서 갔네. 영어? 네 핵연 우리 뭐 민사는 시험 이틀 전에 지금 나니까 이효진이 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이승훈이 언제 다시? 화요일 민수 화요일 내 민수 그냥 가자마자 바로 여기 바로 해야 돼. 이승훈 씨는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예전에 그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그 공부에서 갔을 때 선생님이 말했던 말에 상승한테 선생님 그냥 공부할 시간 예발하고 그래서 나 오늘 좀 내가 사실 나도 애들도 그렇지만 나도 가끔 내가 쌤한테 얘들하고 쌤한테 가끔 너무 친해서 예의없이 쓸다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순간 확 올라가서 선생님 근데 솔직히 엄마의 쌤은 예바지 않나요? 시험에서 일주일 만에 말이 되냐 딴 쌤님은 그가 그렇게 뭐 학생이랑 방송하고 뭐 해야 되는데 쟤 언제 학생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아니 그럼 만나게 해서 학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쌤이 막 쟤는 어쩔 줄 모르겠다. 아니 우리도 알아. 어디 없잖아. 시간에 따라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아 또 막 그게 있었는데 막 더 미루면은 더 미루면 뭐가 안 돼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때 그 언매 책에 그래서 그걸 때 그렇지 따라서 아무도 며칠 안 왔는데 우리 막 며칠 활동.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거 다음 주 말이냐. 막 선생님 잘 만들지 않아 된다는 거야. 내가. 대학 어떻게 가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이 줄 거야. 그래서 활동이 채우는 걸 뭐 평가하나 봐. 그래서 막 애들이랑 놀이랑 난 피나마스크 만들자 그래서 피나마스크 만들거든. 진짜 안 보이는지 진짜 옛날 퀄리티 안 보이는지 알겠는데 피나마스크 정말 그러면 약간 배째식이어서 피나마스크 다 이거 비교하자 비교해. 그때 그냥 갖고 가자 가져갔나? 응? 응. 근데 다시 제출을 보면 뜯어서 아니? 디자인이 없는데 열기술 없는 거 같아. 제 열기술이 좀 막 그 인스타 스텝 팬티에 경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그 인스타 되게 많이 또 남아 보여. 응? 인스타에 되게 많이 또 아 진짜? 그 광고가 진짜 맨날 팔아놨어 그 영상이. 그 우리 박사님이 물어봤거든? 스무살인데 동국대학교 이건 막 동호동원 특별전 같은 거 없는데 그런 거 봐주면 가겠다니까 선생님 뜨거 알겠어 여행에 스택이 있는 대학원 선생님 그럴 수 있어. 진짜 안 웃긴다. 너 왜 시험 끝난 주에 주문이 있어? 맛을 안 봤지? 헷갈려.
아니 근데 클래스 있대 그지? 그 화요일이고 근데 그지 금요일에 뭐해? 체험. 아니 나 일요일에 영화 봤는데 선생님이 새벽 2시까지 남기고 근데 너무 안 해가지고 영화 깜빡하네. 근데 나 영화 저번에 영화 진짜 안 나왔거든. 제 영화인데 막 진짜 영화 선생님 홍보하더라. 올도 영화 선생님도 약간 선생님이랑 다르게 되게 공유하고 미국 제가 예상했던 애들이 성적이 반대로 나가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이 사람이 잘못하고 너가 때문에 더 아래 떨어졌나 봐. 그래서 억울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열심히 그래서 밀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숙적 봤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미 한 번 영화 속에 듣는 거잖아요. 제가 영화 속에 안 들어 봤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 뭔 내용이 있지? 근데 다시 보면 처음 본 내용 누가 한 것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아 어떻게 그 작가님 주말 주말 꼈잖아. 주말 때 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말 끝나고 이제 한지를 해야 할지 한지 언제 봐요? 월요일 수업 같은 거. 근데 거의 안 한들 내가 택배가 됐죠. 나 솔직히 한지는 열심히 해도 못 가고 하지 중간만 치자. 월요일 뭘 본 거야? 수업 한지 연산 진짜 국어랑 같이 본 거야? 안 된 거? 국어랑 뭐 봐? 국어 아니야 엄매 인자가 첫날이잖아. 인자가 첫날이야? 엄매 인자 생일형 아니야? 아 아닌가? 나 몰라. 어? 몰라? 근데 나 한지 보면 주말 끝나는 거 아니야? 맞은 거 아니야? 형아 가족 들어왔다. 한지가 첫날이네? 빨리 하자 이제. 또 누구지 이제? 아니 이름? 예. 우연이 끝났으니까 시험인가? 하나 질문. 순단한 고반이요. 아 순단한 고반. 분야는 영어로 가는 거고 거기 찼을까 아니면은 미분계수 정했을까? 미분계수 정했을 때 아 오케이 자 그럼 미분계수 정했을 거면 이렇게 합시다. 추안해 자 너를 추안하겠습니다. 너를 뭐로 추안할 거냐면 IH라고 추안하는 거예요. IH 미분계수 정했을 거면은 그냥 추안해. 자 그러면 할 수 있나? 추안아 H분의 IH가 뭐야? 아이파이 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0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아이파임 h는 자 h가 변수야. 자 어차피 너 미분하면 0 돼. 상수니까 너만 미분하면 돼. 곱미분 곱미분인 거니까 자 m 프라임 1 플러스 h 되는 거고 g 1 플러스 h 되는 거고 더하기 f 1 플러스 h 되는 거고 g 프라임 1 플러스 h 되는 거고 자 여기가 0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i 프라임 0은 f 프라임 1 곱하기 g 1 곱하기 f 1 곱하기 g 프라임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 2라고 된 거예요. 자 너만 4라고 그랬어. 그래서 i 얘가 이제 0이 10인 거지 10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g 1 프라임 자, g 1 플러스 2g 프라임 1은 5다 안심. 되겠어? 자 항상 지나는 점이 좌표래. gx가 2차야. gx가 2차라서 식이 3개 필요해. 맞아? 3개 필요합니다. 1개.
한 개. 두 개. 맞지?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맞지? 세 개. 정보가 세 개. 맞지? 1번, 2번. 이거 있잖아. 이거는 항상 지난 점은 미지수가 한 개 나가도 돼. 기억나지? 자, 해봐.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있어. 진짜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하고 싶어? 이게 안 들어? m을 묶는 거야? m을 묶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어디 지나? 마이너스 1. 맞아.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 남지. 그래도 항상 지난 점 찾을 수가 있어. 그걸 묶으면 돼. 그래서 두 개만 있으면 되지. 너랑 너만 두 개 있어도 충분히 항상 지난 점을 갈 수 있다. 따라서 gx를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g1이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되는 거고. 자 g 프라임은 뭐야? g 프라임 G'은 A 플러스 따라서 넣고 넣으면 될 것 같아. 넣고 넣으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4는 5가 돼. 따라서 없어지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A가 따라서 이렇게 붙는 거야. 넣으면은 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항상 미지수 붙는 거야. A로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제곱이 돼서 3, 9를 찾아. 맞아. 됐어. 지워야 되겠니? 응. 이제 저도 하고. 자, 그러면 이걸 끝났고. 자, 지우 몇 번? 3장은 17번. 3장 17번. 3장 17번. 하나. 그럼 이거 뭐가 질문이니? 네. 정수가 되는 값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얘가 정수가 되는 값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자, 이렇게 fx가 m부터 m 플러스 1까지 f는 m 플러스 1부터 m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야.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거 1이 궁금한 거니까 1 근처에서 볼게. 출발. 그럼 가우스 2x 2x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라는 함수는 얘가 정수가 되는 거야. 얘가 정수가 되는 게 되게 많아. 맞지? 뭐가 있냐면 0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2도 있고 되게 많아. 맞지? 여기가 관심이 있는 건 1 근처. 1 근처니까 여기랑 괜찮아? 할게. 자, 2분의 1 이상 1보다 작을 때 해볼래? 주현, 너의 가우스 값이 몇 살인데? 1. 가우스 값이 1이지? 오케이. 잘했어. 그럼 너 1 되는 거니까 얘만 x 플러스 ax 플러스 b 괜찮지?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고 2분에서 작을 때 그때 가우스 값이 몇 살? 2. 2. 그래서 그래서
1넣고 갔다, 2분에서 1넣고, 2분에서 1넣고 갔다. 됐어? 네. 그래서 질문 없어, 그러면? 네. 아, 넘어갈게, 그러면. 다음, 티빈이 질문. 아빠, 다음 뒤에. 15번 질문 했는데. 해가지고. 질문 없어, 그러면? 되게 맞춰야 돼. 좀 있다가. 좀 있다 한다고? 네. 알겠어. 지우. 13번. 13번. 이 단어 13번이야? 몇 단이죠? 3단. 3단. 3단 13번. 이게 맞아? 이거 맞냐? 응. 오늘 누가 나한테 물어본 거네? F랑 F 프라임이 포함되면은 무조건 첫 수를 먼저 의심하는 거야? 암산하자. F 몇 차이? 2차? 그렇지, 2차네. 아, 잘했어. 그러면은 F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 있고 다 대입해서 한 개씩 풀면 끝나지. 어떤 뭐를 내면 엑스에다가 왜 대입을 해? 계속 이거 보는데 얘를 여기 넣고 미분한 거 넣고 F 넣고 미분한 거 넣고 내린 차선 정리 얘랑 얘랑 똑같아. 아 알겠어? 아 수치 대입법이 아니고 네. 수치 대입법 완벽하거든? 네. 13번? 일단 어? 민경이도 질문이었어? 민경아 이거 질문이었어. 어 다시 설명할까? 어 이게 이제 F랑 F'이 포함된 합수 이거니까 차수를 먼저 결정해야 돼. 차수를 결정하는데 이 정도 나온 차이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최고 차이만 인정? 어. 야, 그럼 F가 몇 차이야 돼? 그렇지, 2차지. 그래서 2차 이렇게 놓고 데이 얘랑 계수를 놓고 끝. 되겠어? 해봐보자. 자, 민경아 네 질문이냐고. 4단원의 9번? 4단원의 B9? 뭐야? 응. 하나 먼저 4단원의 9. 자, 얘가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A에서의 접선을 그었어. L에. 그리고 Y제품이죠, Y제품. 0, 원진법이지만, 틀어서 그었어. 또 이제 B, 여기 접선을 그어가지고 B에서 만났거든. 근데 이 B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놀랍게 그었지? 여기를 원점을 지정하네. 그리고 얘가 이제 Y는 X. 여기서 C에서 접선이 일어났던 거. 네? 대충 가나?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일단, 접선 문제니까 접점 잡고 시작할게. 나 같은 경우 잡고 가자. 여기를 S,S라고 잡고. 내가 이거 없애기고. T와 T. 자, T,T라고 할게. YX 밀어봤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얘가, 여기. 이거 쓰고 싶죠, 전체. 이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L 곱방 만들 수 있어. 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1인 거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너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T다. 그래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T가 되자. 그래서 너가 y제편일 거니까 이렇게 0, 2t가 돼. 괜찮겠어?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3차 함수를 만들 수 있대. 3차 함수 만들 수 있어. 봐봐. 다시. 자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왜? 내가 3, 4차를 습작성할 때 3, 4차 습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직선 찾는 거. 직선 찾는 거. 열린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다. 하니까 뭐야? 이 L 이 L과 이 F가 여기 중분 여기 실을 가져. 아 다시 해. 뭐라고? FX랑 이 LLL 플러스 X 마이너스 2T 얘가 여기
P랑 0 중근 거니까. 따라서 너는 X X제곱 0 중근 거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T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정의 F는 X세제곱 마이너스 T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T라고 해서 3차 함수가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하니까 뭐가 궁금하네? 이 다시 만나는 점. 아 기억나지?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 근과 계산기로 풀자. 너를 알파라 작업. 알파라 작업. 자 F랑 이 Y넷을 연립해. 세제곱 마이너스 t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t는 x 이렇게 연립하고 그럼 너의 근이 저 알파랑 theta 두 개다. 하니까 되지? 세 근의 합은 2t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a분의 b t가 된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t다.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궁금한 게 뭐야? 그러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t 여기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t. 자 출발. 자 f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자 2tx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t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환기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전환기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접시에서 접선의 길. 시간도 어디 놓쳤나 봐. 마이너스 x 제곱 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t가 아 계산 너무 빼먹었는데? 너무 빼먹은 것 같은데 x 제곱 x 마이너스 t
얘가 C거든? 얘랑 접하고, 맞아? 얘랑 접하고. 현재에서 나는 접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X축에도 접하는 그 원액의 수를 내가 FR이라는 U 함수로 정의합니다. 얘를 만들어 봐. 봐봐. R 있잖아. 이때, 이때. 0과 1 사이가 적어. 왜? 반지름이 1보다 작대. 그런 거야. 반지 1보다 작거든? 얘 지금 1이고 6이고. 그럼 얘랑 얘랑 동시 접하는 원 존재할 수 있을까? 아, 딱 그렇게 만들어. 근데,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두 개 한 놈 생겨. 얘 하나 있어. 동시 접하는 얘 딱 하나 있어. 딱 여기. 이거 아니야? 하는 거야? 왜? 구간. 당연히 R이지. 함수죠. 함수. 함수. R에 관한 함수. 할 수 있어? 어. 아, 지금. 계속해주세요. 아, 계속하면 되겠네? 응, 알겠어. 야, 그럼 R일 때는 한 개야? 자, 그럼 이제 1보다 커져. 어. 자, 보면 1보다 커졌어. 그것도 지금 이런 건가? 1보다 커지면, 이 오른쪽에, 한 개, 여기 왼쪽으로. 그래서 두 개가 있어. 언제까지 기회해? 네가 좀 계속 이거 변화를 좀 주면서 해봐야 되겠지? 어. 아니, 2까지는 기회고, R2가 되는 순간도 바뀌어. R2가 되면, 이게 생겨. R2가 되면, 이렇게 접하는 게 있어. 내접하는 게 있어. 내접하는 거에다가 또 이렇게 생겨. 내접하는 거에다가, 접하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접하는 거. 세 개. 근데 이제 R이 2보다 크잖아. R이 2보다 크면, 봐봐. 네 개가 돼. 잘 봐, 네 개야. R이 2보다 크면 네 개야. 어떻게 네 개냐면, 잘 봐. 이렇게. 한 개. 왼쪽에도 한 개. 괜찮지? 그리고 봐봐. 얘를 왼쪽으로 계속 옮겨봐. 계속 옮겨.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접하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네 개. 괜찮? 어. 해가지고 4까지는 전 네 개. 해서 합수하자. 다시 봐야 되고. 그렇잖아. 수치고 기출이 나왔다고 옛날에. 진짜 존나 빠져가지고. 몇 번이었지? 8번이야. 아, 다 시간이. 3단은 20분. 3단은 20분. 프랑 GX 곱하기 연속인 건데 연속으로 해야 돼. 그냥 또 시간 내고 이제 5, 5만 번 했던 건데 할 수 있는지 봐봐. FX는 첫 함수가 연속, GX는 X는 4에서 불연속. 그렇지? 근데 불연속인데 무슨 불연속? 무슨 불연속? 표정 보니까 처음 보는 표정인데 발산 불연속? 얘가 연속이 되려면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 x 어 마이너스 4 또 까먹었지? 진짜 세상에 20만 번 얘기를 몰라. 어. 이 발산 행동을 극복하고 내가 0으로 보내주려면 이걸 갖고 있어. 오잖아 또.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거 x-4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 발산도를 극복하고 0으로 보내려면은
너를 하나 약분시키고 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는 갖고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나머지 모르니까 x 플러스 a로 잡으시면 됩니다. x. 아, 그러면, 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나 f랑 g를 곱하네. 나 f가 이렇게 있지. 나 같으면 저게 곱할 것 같아. 일단, 곱해요. 곱하면, 어? 자, hx 다시, hx는 f랑 g를 곱한 거야. 그리고 이제 f를 곱해. f 곱하고, f. 자, 그럼 이렇게 되네. 여기다 f를 곱하면, 이렇게. x-4에다가 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제가 x는 4가 아닙니다.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아, 여기다가 이 x-4의 제곱에 x 플러스 a인데, x가 4일 때가 됐어. 그럼 너 때문에 0 돼. 맞지? 0 됩니다. F4가 0이니까 괜찮겠어? 야, 근데 봐봐 HX가 이거거든? 4가 아닌 게 이거고 4일 게 이거야. 그래 어차피 그 4 넣어도 0이잖아. 맞아. 4 넣어도 0이지? 그러면 그냥 HX 여기서 괜찮겠어? 해가지고 미군에서 4 주면 되겠네. 됐지? 나도 이렇게 해봐. 이게 3년은 20분이면 한번 해줄까? 다음 지우 몇 번? 3단은 18번. 3단은 18번. 자, 이거 뭐가 좋으니? 하는데 안 나와서. 자, 보자. 일단 얘가 구간에서 연속성 미분단에서 연속만 좀 풀어야 돼. A 넣고 A 넣고 같다. 괜찮죠? 그래서 연속. 그러면은 나 FA는 M-F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FA는 2분의 M에서 한 개 나와. 됐어? 봐봐. 자, 이번에는 여기 B 넣고 여기 B 넣고 같아야 돼. 따라서 M-FB는 M 플러스 FB야. 자, 그러면은 FB는 2분의 M-A. 자, 그래서 뭐 해야 되지? 미분에서 넣어야지. 자, 미분에, 자, 미분하면 미분하고 여기 쓸게. F'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F'이고, 마이너스 F'. 여기 A 넣고, 여기 A 넣고 같아야 돼. 괜찮지?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 그럼 정리하면은 F'A는 넣어야 돼. 자, 저기도 이제 마이너스 F', B는 F'B야. F 프라임 B 됐어? 간다? 미지수 4개 A, B, M, N 식 4개 하나, 둘, 셋 연립 방정식 풀면 무조건 적용 괜찮을까요? 네.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미분을 가지고 근처 좀 된 것 같은데? 자, 미분하면 자,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3을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그치? 3이랑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랑 1 그래서 너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 나야 된다. B가 A보다 크니까. 네? 그럼 끝난 것 같은데,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연립하고 싶으면 끝나겠네? 알겠어? 너무 하게 보면? 자, 18번 끝나죠, 18번. 태빈아! 어. 몇 번? 3단은 22번. 3단 22번 넣어줘. 자, 이것도 한 20번만 했던 그 문제. 뭐 하면 되겠냐? 다 하면 되겠냐? 오늘 1테스트로 낸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 뭐 하면 돼? 그 말이야. 잘 이해 안 되면 다 하고. 어? 다 기억, 이거. 간다? 미분 가능하려면, 다시.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가능하려면 이거야? 얘랑 얘가 같아. 미분 가능하려면 자유분계수랑 공유분계수가 같아. 알겠지? 필요 충분히 줘봐. 얘랑 똑같은 말 중에서 찾으래. 괜찮아? 찾을게. 봐봐.
너는 너 존재하세요. 너 그래 얘도 풀었어. 어? 그럼 자 여기 이제 A, F8. 어. 자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좌극성 H 0만 있어. 너가 이제 H제곱에 F 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고 H가 0 플러스 두 번 합해서 해볼 거야 이게. 괜찮지? 확인해. 자, 이거 태민아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어 오른쪽 맞지? 양수 이거.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H제곱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평균, 이게 평균 변형인 건데 얘가 H가 0으로 가면 너가 이제 A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여기가 이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 평균 변형이 우미분 계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냐면 우미분 계수다. 그래서 자 빨리 봐. 태민아 이거 H가 0 플러스로 갈 때 너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여전히 오른쪽. 그래도 이 점이 여기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평균 변형이 또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우극한 값도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좌미분 계수, 아니,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똑같아. 맞지? 그런데 어쩌나? 미분 가능하려면 얘랑 얘가 똑같은 거지. 저게 미분 가능한 뜻은 아니야. 알았어, 기억은 기가. 디귿, 봐봐. 봐봐. 자, 이거 얘 값이 존재한대. 또 자극한 거 나서 푸는 거야? 합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자, 리미트 어, 2분의 1 어? 나 써주고 자,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자, 모양 맞추고 있어. 자, 이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할게. 바로 암산할게 그냥 여기까지. 대체 변형할 수 있지 이거? 어, 변형하고 자, 0 마이너스랑 H가 0 플러스인 것만 변형할 건데 어떻게 세울 건데 얘 봐봐 얘는 얘 봐봐 들고 그래 또 A, F 됐어. 너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 아, 이거 어, 맞지, 저 형만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A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H가 0으로 가면은 이 점이 점점 여기 가까워 있는 거 맞지? 그럼 무슨 계수야? 좌우미 계수. 아, 따라서 너는 F 프라임 A 마이너스가 돼. 괜찮? 야, 얘 얘는 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그럼 내가 그럼 바로 이렇게가 괜찮겠냐? 태민아 그럼 H가 0 플러스야. 그럼 너 어디겠냐?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냐? 맞아? 또 얘도 어디겠어? 그렇죠. 어. 되겠냐? 아.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어 좌미분 계수 이 좌극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극한 값은 이렇게 나와. 서로 같아다. 같이 맞지? 그래, 극한값 존재해. 근데 네가 직관을 하는 야 당연히 같은 거지 맞지? 존재해? 이게 있듯이야? 아니지 맞지? 어 맞아 누가 너도 이렇게 옮기는 거야 2분의 1 A 플러스 B랑 2분의 1 B 플러스 A가 같습니다. 그럼 이게 A랑 B랑 같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되게 좋지 됐어? 잘해? 어, 다음 지옥 여전히 이거? 22번인가? 22번?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판단은 22번이야 이거? 태민아? 네 어, 또 지옥 2단은 12번 2단은 12번 왜 정답인데? 응 갔다 와 2단은 12번 이거 어렵지 이거 어, 이거 어렵냐
갔는데 다음은 아직인데 그렇구나. 맞아. 아이고 그 출연해서 다 일곱 개라고 하자. 내가 불어주는 거 찾아야 돼. 자, 불어주는 거 찾아야 돼. 자, 불어주는 거 찾은 거니까 결국 합성함수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이지. 나도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프 그려봐요. 자,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좀 바뀌는 거고. 자,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어, 맞지? 1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이렇게 됐어. 대중까지? 다음 GX야. GX를 그리면 X가 0일 때 만났어요. 되는 거고 1보다 마이너스 1이랑 1보다 작을 때는 주황색을 그려야겠다. 헷갈리니까 되는 거고 얘는 간다. 자, 합성함수의 불여등점. 그러면은 자,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야겠지. 문제가 어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부분, 얘가 문제가 되는 부분 다 찾아야 돼. 괜찮지? 근데 F는 문제가 없어. 누구만 문제가 있어? GX만 지금. 뭐야 GFX는? 소리? GFX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F는 문제가 없네. G가 문제가 있지. G가 어디서 불현속이야? 마이너스 따라서 간다. FX 이 알맹이가 어디서? 마이너스 1 0 1 이 되는 곳에서 불현속의 가능성이 있어. 자, 풀게 되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어디냐면 이쯤 어디로 갈게요? 이거나 마이너스 3과 x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과 1 되는 거고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2, 0, 2가 되는 거고 1은 fx가 1 되는 게 마이너스 2랑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총 7개의 후보군이 있다는 거지. 다 불연속이라는 부정은 없는 거야. 그렇게 문제 내겠냐? 당연히 연속인 거 있겠지. 7개 중에 한다? 한번 봐봐. 예고해 주자. 마이너스 3. 의심되면 그거 봐. 자, GF 마이너스 3. 맞지? 작업한 GF 마이너스 3 무극한 그리고 GF 마이너스 3 같이 확인. 괜찮지? 자, F 마이너스 3 바뀌잖아. 마이너스 3에 작업한 마이너스 5 작업. 맞지? 마이너스 5 작업. 너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넌 마이너스 1. 괜찮지? 응. G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 작극한,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봐봐. GX 마이너스 1에 작극한,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마이너스 1. 다르게 따라서 너 찾았어. 너 불현속. 괜찮지? 일단 조사하는 거지. 자, 다음 거 같아. 자, 1 한번 해볼게요. 자, GF 1 마이너스 GF 1 플러스 GF 1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가 언제냐면 이렇게 그리고 1 플러스가 언제냐면 이렇게 맞지? 그리고 1일 때가 이건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1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플러스일 때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걸 때는 마이너스 1인 거야. 하니까 봐봐. 마이너스 1이 우극한 1
마이너스 1은 우극한? 너 1. G 마이너스 1은? 1. 엄머. 연속이네. 아. 연속이야. 됐어? 어. 연속이는 있겠지, 그렇지. 어. 얘가 해봐. 나머지 다섯 개 다 해봐. 그러면 대충 직관적으로 맞지? 야, 여기가 문제가 됐지. 여기가 문제가 됐지. 여기도 문제가 되겠지. 여기도. 여기도 연속이겠지. 그래서 여기 연속이야, 사실은. 나머지는 내가 그려서. 그래서 말해볼게, 다. 네. 몇 번이었지? 12번? 어,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2단은 10번이지. 아, 민경아, 질문. 2에 10번? 2에 10번? 이거? 어. 2에 10번 맞아. 이거 민경이랑 지우래. 자, 이거 좀 어려워. 질문 좀 많은 질문이었어. 자, 일단 fx가 저렇게 생겼거든? 어, 제가 이제 gx가 실수 전체도 연속이 돼.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상황도 이해가 쓸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나 이 생각 좀 봐. 야, 이거는 우리가 자이솔이나 마플 시너지에서 좀 연습을 했던 함수지. 얘 그릴만한 함수거든. 자, gx 볼게. 자, gx 보면은 뭐하는 거죠? 절대값인 거니까 당연히 구간 나눠야 돼. 자, f가 만약에 0 이상이 되면 f 빼기 f가 되니까 넌 0 돼. 근데 만약에 f가 0보다 작잖아? 그럼 마이너스 f가 돼서 fx가 된다. 아, 아예 같은 함수. 얘 뭐하는 함수야? 만약에 이렇게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뭐냐면 만약에 f가 0보다 크면 그때 gx는 0입니다. 0입니다. 근데 만약에 f가 0보다 작으면 f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gx.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 근데 주어 재밌어? 어,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어, 이걸 뭐 그래프 푸는 어, 식을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나는 그냥 그래프를 풀고 싶어. 어, 그래프를 풀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프를 한번 풀어볼게. 로그아웃선에 그릴 수 있다고 믿을게. 자, 그럼 여기 범위가 0이고 자, 2 됐는데 자, 2보다 클 때를 먼저 풀어. 얘를 먼저 풀어. 어, 2를 넣으면은 어,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됐어. 바로 fx, 흰색이 fx야.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0 넣으면 1이거든? 그럼 1 돼.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몰라. 왜? A 때문에. A 때문에. 자, 그럼 이제 GX를 한번 그려볼게. GX는 F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생긴다 그랬고, 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 깔려있으면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어. 주황색이 바로, 어, 주황색이 이제 GX. 괜찮겠어요? 어, 그 연속이 되는데 GX가 연속이 돼. F가 연속이라는 게 아니고 GX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 맞지? 연결이 돼.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는데 생각을 해봐. F가 여기서 F가 막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기면 GX가 이렇게 되지 말고. 그럼 여기 연결되려면 잘은 모르겠지만 FX. 맞지? 노란색 fx, fx가 대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지? 어. 그런 거야, 민경. 좀 센스 있게 해봐. 아, 이게 말이 될까?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 연결되겠니? 안 되겠지. 그냥 대충 장가 별로. 어. 얘가 연결되려면 이런 느낌. 되겠어? 자, 따라서 자 이제 이거를 10으로 정답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 좌극한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야.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갑니다. 자, f 마이너스 1이 좌극한 여기 2에서 f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1. 자, 리미트 x가 자, 2 마이너스 1할 때 그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괜찮지? 되고 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이렇게 내려가려면 자, 로건 로그 함수의 개형. 로그 함수의 다시 한번. 로그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겼어. 로그 함수는. 근데 만약에 로그 2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었어. 마이너스가 되었어.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가 이랬어. 아, 우리가 원하는 변이 이거거든. 따라서 이 X 앞에 달려있는 개수가 음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A가 0보다 작아. 여자이가 0보다 작아. 두 가지 결론이다. 자, 2 넣은 게 마이너스 태양수가 2 넣은 거야. 2 넣어. 2 넣으면은, 자, 로그 2에 2A 플러스 6A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정리해. 6A 제곱. 플러스 2A는, 자, 2 내리는 거고, 10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니까, 6과 2 마이너스 1 해서, A는 6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되겠어? 좀 어려워? 수면 되겠지? 그래서 치료 되겠어? 응. 아, 넘어가겠습니다. 너 뭐지? 지금 10번이었네. 그럼 다음 우연아, 네 차례야. 4단으로 4단은 4번. 4단은 4번. 4단은 4번. 4단은 4번 겁니다. 자, 4단은 4번. 이거 조금 여기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더라, 이것도. 이거 뭐가 좋아? 네가 본 게 보기 없어? 이게 우리 중요 아닐까? 맞아. 여기서 자, y는 x라고 할게요, y, x. ab가 이름 주의, bc가 사무 주의. 알겠어. fx에 접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 비에 대하잖아.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 엄청난 힘이야, 맞지? y, x. 야, 진짜 제발. 많이 나왔지? 그럼 얘는 활용 방법이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어? 제발. 기울기가 1이야? 45. 제발. 특수가. 특수가 제발.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x 좌표와 y 좌표가 동일하다. 맞지? 이게 동일. 반드시 활용. 근데 심지어 봐봐. 좋잖아. 맞지? 야, 2루트 2야. 게임 끝난 거야. 이게 2루트 2야. 3루트 2야. 근데 이런 걸 많이 알려줬어요. 맞지? 우리가 좌표편에서 대각선을 인정하면, 제가 축각평행선. 축각평행선을 그어봐요. 제발! 대각선은 냅두지 말고 축각평행선을 그어봐요.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그어. 나 같으면. 그어. 그어. 일단, 그으면, 너가 2루트 2야. 우연아, 이거 길이 몇이야? 잘했어. 너 3루트 2래. 너의 길이 몇이야? 됐지? 끝났어. 20만 번 얘기한 것 같아. 3차함수 결정할 거면 직선을 찾아. 괜찮아? 아, 그래서 3차함수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너의 근육, 너랑 나 보세요. 그래서 최고차임에서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잡아주고 너희 근이 없네? 아, 그래서 센스있게 T라고 잡아. 여기는 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너는 T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너는 X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라고 잡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 B에서 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T 플러스 2 미분에서 T 플러스 2 넣어봐. 뭔지? 가린 다음에 T 플러스 2면 된다? 물론 이거 미분하고 넘겨야 되는데. 가자. 넘어갈게. 다른 질문 없어? 우연이면? 넘어갑니다. 다음, 시원아, 질문. 3단은 5번. 3단은 5번.
로피탈. 어, 알겠어. 자, 간다. 리미트. 아저씨 영어로 할게. 자,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만 미분해줘. 편하. 어, 분자 미분해줘. 어, 2. 아. 됐지? 어, 0 넣으면 되겠다. 0 넣으면은 2 f 프라임 3이 2인 거니까 따라서 f 프라임 3이 1이 되겠다. 괜찮아? 현아, 또 울골이야. 선택해. 미분계 재정이야, 로피탈 재정이야. 로피탈.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가지고 대입해. 그냥 빠져. 여기서 이거 족밥 문제 못 풀어. 아우 진짜 최족밥 진짜. 어우. 안 되면 다시 시원아 계산 안 되면 다시 말해. 어 너무 아끼면 이렇게 설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해줘. 자 분모 미분하면 1인 거니까 분자 미분합니다. 곱미분. 얘 미분하면 0인 거 인정하지? 프라임 좀 뒤져 진짜. 형수야. 자 저거 미분하면 자 2x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의 f 프라임스. 로피탈. 네. 자 그러면 4 f3. 너도 웃기지 맞지? 선생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 됐어? 어 나고요. 아 주희야 질문. 오빠. 기다려는 a의 상수입니다. 아 그렇죠? 팀이나 너도 이거 질문이었냐? 어? 네. 어. 아, 네, 그래도 정신. 할게. 어, 괜찮아? 너 이거 뭐가 질문이야? 설마 이거 못한 거 아닌가? 질문. 3단은 5번이라고 돼 있어. 3단은 5번. 태미. 아, 거기다 막. 다음 지금 뭐라고? 2단원 A의 30번. 어, 2단원 A의 30번. 2단원 A의 30번. 이거야? 아니. 이게 2단원 A야? 아, 이거 3단원이구나. 이거야? 네. 자, 오직하면 실근을 가는데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찾으래. 구간의 끝을 넣어보지 그랬어. 보고 바뀌는 거 있겠지. 네. 할 수 있겠어? 네. 어. 해봐. 네. 응. 오케이. 어. 민경아, 민경아, 너도 그 질문 줬어. 응. 너 넣어봐. 방정식에다가 0 넣고 3분의 8 넣어서 9 바뀌고 치는 거냐? 죽방 맞. 잠깐. 할 수 있겠어? 네. 어. 계산 안 되면 말이야. 다시 살펴주니 물어보고. 아우. 태민이 어 4단원 B 4단원 B 16번 4단원 B에 16번 오케이. 응 이거? 아 이게 3단원이다. 4단원이요. 너 이거 웃기지 않아? 적살고 다문한 거잖아. 어. 너 그거 물어봤냐? 웃기지 않아? 물어봐야 돼, 그치? 외워, 봐봐. 이 기울, 봐봐. 이게 부등식 나왔지? 진짜 재밌네. 어. 부등식 봐. 아, 그래프를 아, 풀어내는 거. 맞아. 이게 뭔 소리야? 좋아. 접선의 방정식보다는 무조건 작은 거 찾아. 그건 좀 써나? 얘의 뜻이 뭐야?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위로 볼록. 점수 봐봐. 만약에 함수가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괜찮지? 자, 모든 A. 여기서의 접합. 노란색이 커? 흰색이 커? 노란색이 커. 노란색이 커? 흰색이 커? 노란색이 커? 흰색이 커?
아, 오케이. 위로 볼록이면 저항이 부족성. 아래로 그런 거지. 잠깐만. 누가 커? 아, 그렇지. 따라서 너가, 너를. 아, 위로 볼록 화담수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해야지. 아, 그래서 위로 볼록이 누구냐면? 아, 예. 네? 그리고 얘도 괜찮아. 왜? 듀얼디가 서로 어떤, 둘이 서로 어때서 됐네? 같아도 돼. 그러면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적방이랑 똑같아. 맞지? 어디서의 적방을 구워도 무조건 원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예, 다시. 마이드파이드? 어디, 어디? 다시 뭐라고? 와이셔편? 다시 다시. 자, 와인 엑스프레스 와이. 간다. 자, A, FA. 여기서 접다. 아, 어, 아. 어, 됐어. 네. 맞아. 와이프 다 이거 맞겠지. 넘어간다 그래? 나도 그냥 신경 쓸 거야. 다음, 지호.
재료들, 자원 재료들 이런 거 계속 구하네요. 근데 세제 없을 텐데. 어. 세제랑 뭐 세제? 뭔 소리?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뭔 소리?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파인 살짝 위에 지금 져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확실히 계획 세웠거든? 완전 계획 세워야 사람이 마음 편해가지고 특히 안 지키는지 민서 제일 많은 두 개가 막혔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일 좋은 게 아닌데 제일 문제 많이 풀어야 할 좋은 건 그 이강 직보관에 몇 시간 있어요? 그러면 3시간? 3시간? 근데 팁 별거 안 해서 팁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일단 전에 다니던 학원들도 12시간 넘기고 3시간 하시고 미쳐버렸네. 뭔가 자유를 받게 테스트 몇 번 보거나 아니면 그냥 몇 개 자료 나눠주고 질문할 사람 질문에 먼저 풀 사람 먼저 풀 아니 그냥 싹 다 한 번씩 짚어주는데 전에도 얘기를 떠나서 전화와도 돼. 넌 중국 언제 할 거야? 해야지, 당연히. 그냥 일본어 정말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반하려나? 그럼. 뭐, 가긴 하려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냥, 왜 그래? 진짜 한시 아, 충격이다. 내 기준. 이거 세 개 중에 네가 제일 많거든? 나한테. 오늘이 토요일 말 아 마치면 4일 동안 8일 또 하루 2시간 돼 그런 생각도 있어 컨텐츠도 해봐야겠다 컨텐츠 일은 없어 한번 아래 찍어보고 아 뭐하는지 안 보는 거 그럼 좋지? 근데 애들 막 이렇게 다 올리잖아 스토리에 그럼 애들이 현지 진심인데 이제 못들어 맞아 근데 4시간 씩 하고 그러는 거야 한 10분 아닌데 그럼 당연히 말은 못 하는 거 아니야 생명은 어떻게 했어? 너 이날에 먹었나? 월요일에 사과? 응 그래서 주말 빼서 생각했나? 아쉬워하게 직접 몇 시간을 했지 있어, 그때는 그냥 교과서만 풀고 내가 생명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달라 해가지고 교과서 풀고 자기 같은 거 정말 끝났어 근데 이날 하는 거야? 손이 하나? 근데 쓸모없게 하다 뒤 들어오고 있어 근데 폭풍도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솔직히 진짜 어떻게 되고 있어? 또 쉽다고 하니까 막상 내가 예를 들어 3통을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저번에 수요일에 갔을 때 미리 쓴 시간에 수요일에 들어가서 아, 잘 끝나고 세일한테 많이 쉬워요? 그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교과서 많이 풀려는 거 비슷했는데 저번에 나왔잖아 이거 둘레 나 그거 아예 안 풀어냈거든? 나 선생님 못 쓰고 그랬었네 선생님 이번에 엄청 또 내신데 그것도 아직 기껏은 풀릴 것 같은데 난 또 기껏 되는 거야 뭐 할까? 기초? 체력이 좋고 하는데 다 풀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데 있는데 아! 나 동일정수 듣고 나오는 데 왔어 응? 동일정수도 많이 안 풀었는데 나 많이 안 풀었어 나 그냥 100분장 풀고 뭐야 이것은 아프다.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정반 정도 정반 정도 사용해야 돼. 동이? 응. 사용했어. 나 근데 낚았잖아, 그때. 여섯 번 걸로 이제 낚았잖아. 정도 안 돼. 근데 정수증을 풀어주는 할 때 생각 안 되고 있어. 생각 안 되고 있어. 교실에.
스포도 보고 거실도 앞으로는 이렇게 갔다는데
괜찮아. 아니 근데 은지쌤이 자기 학생 자랑하지 않아? 약간 쌤은 고3 반입이잖아. 근데 우리 자기 제자 어디 가는지 지금 학교 어디 시청했다 이런 거 다 말해줬으면 돼. 근데 약간 자랑하는 게 어떤 애냐, 쌤 늦었어 접시가 되면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그 서울대랑 그 연세대랑 그 사실 접신 짠해가지고 한번 친구 도와주려고 그때 늦게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6개월 갔어. 서울대랑 연세대랑 없어.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은 그래서 근데 그 말고 맨날 아 오늘은 너무 오늘은 제가 대단해지고 서울대 어쩌고 사냥을 어쩌고 그 말도 들어갔어. 저분이 사랑하는 맨날 7교수인데 선생님이 고3들 정리해야 된다고 뭐 해주던데 맨날 아 근데 쌤이랑 이경훈 쌤이랑 다니고 싶다. 경훈 쌤 무서워. 응. 그러니까 싸하게 만들잖아. 그 쌤과 볼 때도 어떤 애가 그냥 간지나게 이거 뭐 써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맞아. 근데 개쩔었어. 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 꺼내서 친해질 수 없었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에 이제 쌤 마지막 수업이 우리였단 말이야. 중반 전에 되게 감동적인 분위기를 느꼈던 것도 끝나고 그걸 하겠다고 나 그거 줘! 나 이름 불러줘. 나 그거 줘! 절대 그거 오답 줘! 절대 오답 줘! 나 줘! 하나도 이름 안 적었어 또. 아 문경 앞에 이름 안 적었어. 존나 빠져가지고 진짜 제발. 또 이런 국방서 주고 자 자 자 누가 됐지? 지호가 됐지? 자 민경아 형이 가자 빨리 연속에 23번. 연속에 23번. 계단에 23번. 이거 맞죠? 지금 하면 돼? 벨펙스는, 역할만 적어 달기 싫은 것 같다. 그니까 얘가, 구했지? 야, F0은 0이고, F'0은 0. F1은 0이야. 그리고 F'1은 A.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본인 생각할 수 있지? 야, 0,0을 지나, 맞지? 여기 지나. 1,0을 지나. 맞지? 근데 봐봐. 여기 미국에서 갔대. 이렇게, 맞지? 따라서,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이런 거지, 맞지? 오, 이렇게 될 거니까, 있지 않겠냐? 나 오답이야. 왜냐? 발레. 발레 맞지? 그리고 무시무시 문제 맞지? 발레야? A가 0이니 A가 0이니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사이에는 그 이유가 잡힌다. 따라서 아 뒤로 붙여 맞지? 가지고 아 저거 봐 23번 넘어가자. 다음 누구야? 우연아 누구야? 3단원 B에 21번 3단원 B에 이거 맞아? 뒤금만 해줘. 이거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한 자연수 K의 최소 값이 2에 자, 나 같으면 직대에서 해볼 것 같긴 한데 2등 괜찮아? 1 넣고 2 넣고 몇 번 넣어봤어? 그냥 만약에 1 넣어봤어 만약에 1인 거잖아, 맞지? 그럼 다 X곱한 거야. X야. 괜찮아? 일단 연속은 되거든? 그럼 이제 미분해가지고 0 넣고 미분해가지고 0 넣고 미분해가지고 1 넣고 미분해가지고 1 넣고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아마 안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 넣고 하는 거지. 가능하겠어? 그럼 해봐 그러면? 이제 20을 넣어봤고 그러면 다음 시현이 몇 번? 없어요. 없어. 시현이 끝. 지우 몇 번? 없어요. 없어. 태민이? 없어요.
없어? 여기 별로 많은데 이거? 아, 뭐야? 다 줘요? 어? 다 줘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네가 정 거냐? 20, 32번, 6번, 10번, 12번. 이거 아니야? 틀린 거 다 말한 거야? 뒤집어? 그럼 한 바퀴 더 돌 테니까 지금 빨리 검증해 이거. 네. 너 지금 네 개 남았다 이거. 지금 4단원 A의 11번. 4단원 A의 11번. 이거 뭐가 좀 힘들었어? 이게 질문이라고? 이게 양심이란 게 있는 거냐? 그냥 얘랑 평행한 두 접선이야. 기울기가 4인 두 접선 말이야. 어, 자, 그럼 F 프라임 T가 4인 두 접선이 됩니다. 그럼 3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붙자. 그럼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T는 풀만 1. 네. 그럼 접점인 거니까 1, 4가 되고. 마이너스 1, 0. 두 점 사이 거리가 한거 아니야? 아, 두 접선 사이의 거리야? 아, 그러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지, 일단.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괜찮지? 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0 되고, 1, 4가 되고. 두 접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겠지? 하나 직선 두 개. 직선 구해서 반대편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쳤으면 끝나거든. 오케이, 그러면. 너희를 하면은 너 y는 4의 x 플러스 1 거리. 기울기가 4가 됐으니까. 4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있고 1,4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쳤어. 접선이 두 점인 줄 알았어? 자세히. 아, 근데 나도 그랬으니까. 안 그랬으니까 뭐 이해할게요. 에이씨. 영재가 이제? 끝나고? 어. 다음, 리뷰 하신 분. 그럼. 어? 없어? 어. 구현아 질문. 4단은 10번이야. 4단은 10번? B야, A야? B야. 왜 저기 안 적어 있는 거 자꾸 질문해? 네? 어이씨, 괜히 질문하 건가. 내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서 말이야. 자, 이거 봐가지고. 맞는데. 맞는데. 제 답이 거기 없어요. 자. 여러분 말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결국 그냥 매입해서 무슨 문제 안 되냐, 열심히? 어. 나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이제 1,4. 얘랑 평행한 이 적선 찾으라는 거니까 일단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일단 평균 변화율이 3이거든 일단. 맞지? 그래서 뭐 여기에 t라고 잡고 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f't가 뭐냐면 자 2t-4가 되는 거고 이게 3이 된다고 했으니까 t가 이제 2분의 7에 아우 숫자 더럽게 있네. 2분의 7 이렇게. 여기까지는 들었어? 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다음 숫값이 뭐냐면 4분의 49, 여기다가 마이너스 14 플러스 7 되는 거니까, 7 되는 거고, 28인 거니까 4분의 7.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인 어떻게? 아, 이게 A야?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4분의 2 1이 되는 거구나. 3x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2 되는 거구나. 여기 차표가 나오죠. 자, 1,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
이게 평행 4비정인 거니까 평행 4비정이지? 어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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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따라서 이거 곱하기 높이가 끝내는 그러면 높이 이것이 높이가? 밑변의 길이가? 4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고 자, 1부터 6까지 높이가 몇이냐면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16인 거니까 25 곱하기 5니까 4분의 160 되게 잘 있는데? 저도 1을 더했어 1을 더 했다고? 1을 어디를 더했어? 아 이거를 지금 거였어? 여기 4 대신에 해놨어 4 대신에? 아 여기 이거 4 대신에? 늘리는 거 펴라 그치? 오케이 다음 다음 시연이 없고 지우 없고 태민이 찬이야? 왜 지금 봐 한 바퀴 더 놓고 와 한 바퀴 더 돈다 한 바퀴 더 돈다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다시 풀어보고 있는 거 같아 한 바퀴 더 돌 테니까 또 그거 찾아 알았지? 질문할 거? 60일이 안 적었네 어? 60일이 안 적었네 이거 10일이 안 적었다고? 네 아 진짜? 저거 32일은 A걸? 저거 뭐 증명하세요 그건데 저는 A 증명하세요 근데.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괜찮아. fx 알파라고 했지. fx 알고 싶다고 했지. 그럼 fx 누르는 게 없는 게 어때? 알파가 fx랑. 그럼 fx가 x-1이야. 아직 넘기면 x-1이야. 네. 근데 이거 끝날 것 같아. 아. 네. 알겠어? 아니, 실용은 안 했어. 어제 어제? 네. 억심하고 했다고. 그거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치 이거 몇 함수 그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 또 말하면 11번 좀 어렵다. 지금은 좀 어려워. 11번 지금은 좀 어려워. 한번 도전해봐. 네. 또 우리 그다음에 2번 8번 남았어. 2단은 우리 2번? 아니 괜찮은데. 그냥이다? 네. 어 맞다. 이 단원에 21번 오케이 이거 받아줘. 했나? 내가 그 A 단원 21 이거 누구니? 민경이랑 우연이? 이거 지금 알아야 돼? 이게 알아야 돼? 어, 안 합니다 그러면? 네. 어. 질문 몇 있어? 1번? 5. 일단 하시는 거? 뒤지게 맞을래? 아, 어, 대전도 왔잖아 지금. 아, 뭐, 뭐가 되냐? 기억만 있다. 응. 얘가 몇 함수 이거 어쩔 수 없어. 계속 그려야지. 그래프 그려야 돼. 방금 말했잖아. 합성함수 핵심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거 Y는 X 대칭해가지고 푸는 거야. 좀 응, 알겠어, 알겠어. 야, 다. 아, 대표 진짜. 전화 피곤하게 하네요. 와이, 와이 엑스 칭이 어렵냐? 됐지, 이렇게? 네. 됐지? 됐지? 그래서 일단, 알고, 얘를 대신, 와, 아, 이거 여기서 대신, 이거에 대해서 대신, 주가 어떻게 돼? 대칭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대칭. 맞지? 얘도 뭐 대칭해도 어차피 똑같아. 괜찮아. 그럼 얘도 얘 대칭은 똑같은 거 같아. 괜찮지? 그러니까 다음 얘 대칭. 얘 대칭하면 여기가 얘를 대칭하면 대칭. 이거 이거 대칭하니까. 얘를 대칭하면 뭐 이렇게 그래서 답을 했다. 대칭했어요. 한 다음 좀? 0 플러스 0 플러스 아니 그 좀 괜찮지. 역함수 대답합니다. 0 플러스가 몇 이냐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좌극과 우극과 합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으자. 좌극과 우극과 합친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어디 있냐? 좌극과 정확히 찾았어. 또 있냐?
일단 7번은 희영아 오다부터 먼저 만들어주고 와서 만들어주고 시간 나오면 할게. 그리고 그만큼 얘기하는 와 진짜 이게 잔인무도한 문제네. 이게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릴 줄 아냐?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기억나? 말해봐. 기억나 민경이? 오 기억나. 우연히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기. 야, 근데 그거 원래 기억 못하는데 몰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 지우야 기억나냐?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기? 아니 태민 감감 지우는? 앵간나 앵간나? 어 앵간 시원이는? 태민이 행복해? 네 나간다 이날 간다? 응 맞지 나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볼게. 어 이거 다 만드는데 한 명당 한 2, 3분 걸리니까 만들어볼 테니까 열심히 풀고 살아? 만들어줄게 지금.
의외로도 마지막에는 그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술생들이 더 발달하기 위해 같이 보이셨어요? 그 멋있게 해드려요?
기출문 다 풀어보고 오다한테 하다가 내 들어가면 돼. 아니 얼른 가라 좀 가니까.